그 우리가 일주일에 광어 해부를 한 100에서 150마리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광어를 제일 많이 해부하는 것 같아요. 저기서 우리가 간을 타겟팅 하거든요. 안에 보면 간이 출혈이 일어나고 일단 이거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감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큐브를 잘라낸 다음에 그 단면을 탁 찍어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하는 48시간을 기다리면 병원성 미생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고기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이제 광어 하나의 어종을 갖고 좀 더 깊게 연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다 물고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어와 돔은 말과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종마다 모든 메커니즘이 달라요. 사이즈별로 피부색이 좀 다릅니다. 한 300g 사이즈인데 300g은 약간 돌색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상품 사이즈인 1kg 사이즈로 가면 이렇게 갈색으로 살짝 변합니다. 이 갈색이 굉장히 안정적인 색깔이거든요. 아주 검게 변한 다시 돌색으로 변하는 이 광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고기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연구소에서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기 같은 경우는 아가미가 굉장히 창백합니다. 이거 아가미가 창백하다는 거는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가미에 어떤 기생충이나 세균이 있는지를 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으로 봤을 때는 코와 폐가 결합된 조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호흡하기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떠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짜증나면 밥을 잘 안 먹어요. 1989년도부터 저희 부친께서 양식업을 시작했는데 그럼 저는 물고기 질병을 공부하겠다 결정했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2007년도인데 그 당시 한참 이제 연어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 이걸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로 수출한다 그러고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노르웨이 가게 됐죠. 한 10년 있었습니다. 한 석사 그렇게 2년 가고 박사도 한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한 5년, 6년 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현장하고 연구팀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교수하고 친구하고 한국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현장 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산소포화도, pH, 살리니티, 온도 이렇게 여기 이 환경 팩터를 통해서 물고기가 지금 얼만큼 안정적으로 이 현장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장에 대한 모든 질병의 데이터를 저희가 4년치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빨간선 그래프가 이제 수온 변화폭입니다. 보시면 이제 수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 질병이 많이 발병되는 게 쫙 감소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특히 이제 섬이다 보니까 둥그렇지 않습니까? 수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질병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고 양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석사 때, 박사 때 노르웨이 양식장을 보면서 내 느꼈던 거 느끼면서 나의 갈 길 이거다. 내 인생을 걸자. 박사 과정 중에 제가 이 연구소를 창업하게 됐죠.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창고 같은 아주 작은 연구실에 혼자 근무했죠. 그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지금은 저희 연구원이 8명이거든요.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희가 질병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어이턴 주에서 수익 검역 당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애틀에는 우리가 모니터링한 고기만 수출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질병을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 개념,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고기가 얼만큼 건강한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진짜 이 고기는 신경 써서 키운 고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광어를 우리가 처음에 양식한 이유는 싼 고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가의 고품질 어종이기 때문에 양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붐을 일으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